자,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4학년 1학기 1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것 같군요. 마지막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18강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학년 1학기 18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금방 끝나는데. 자, 오늘 이제 강의 일단 제목은, 뒤집고, 돌리고, 돌리기. 또는 이제 돌리고, 뒤집기. 요거를 이제 한 번쯤은 스스로 해보자 이겁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 해보자. 뒤집고 돌리기, 돌리고 뒤집기. 그 전에 우리가 4학년 1학기 이제 그 강의에서 우리가 도형을 이제 밀기도 배웠고요. 밀기도 배웠고, 이제 뒤집기 배웠고요. 뒤집기 배웠고요. 이제 돌리기를 배웠죠. 이제 4학년 1학기 이제 18강까지 오면서 이제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배우셨는데, 요 밀기하고 뒤집기, 돌리기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포인트, 중심적인 내용,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강의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밀기라고 말하면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밀고, 위로 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밀 수도 있고, 왼쪽으로 밀 수도 있고, 아래로 밀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밀기는요, 요것만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바꾸지 않고,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아이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오겠죠?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할게요. 요 도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밀었다, 오른쪽으로 밀었다, 이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말은 뭐냐면,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 모양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었다. 그래서 밀기는 모양이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뀐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런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자, 뒤집기는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할 때 도형을 딱 그려놓고 위로 뒤집든 아래로 뒤집고 오른쪽으로 뒤집고 왼쪽으로 뒤집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뒤집기는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뒤집든 왼쪽으로 뒤집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뒤집고 겁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걸 이제 그려놓고 자, 왼쪽으로 뒤집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야, 이하고 애가 똑같죠. 근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도형에서 오른쪽 부분이, 요 도형은 왼쪽 부분이 됐죠. 그 야이 별표한 부분이 요 자체적인 요 도형에서 오른쪽이었는데, 여기서는 왼쪽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서 이 부분이 오른쪽이었는데 이 도형에서 야이 부분은 왼쪽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든 왼쪽으로 뒤집든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뒤집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이를 위로 뒤집을 때도 위로 뒤집도 아래로 뒤집을 때 위아래가 바뀐다고 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이 위로 온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야이가 아래 있죠, 이 도형에서. 하지만 여기는 위로 간다. 그리고 아래 있죠, 이 도형에서는 위로 간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위로 뒤집든 아래로 뒤집든 위아래가 바뀐다. 그 뒤집기는 위아래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가 바뀐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될건 뒤집기는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 위아래가 바뀐다. 그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 왼쪽으로 뒤집은 거 같다. 위로 뒤집은 거 아래로 갔다 이거.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걸 정리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를 이제 중3 때나 고등학교 가면 대칭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알면 뭐 초등학생이면 거의 뭐 아주 훌륭하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돌리기는 이제 어떤 도형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돌리기는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이제 이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이동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런 도형을 또 하나 그려놓고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선생님이 이제 돌렸었죠. 돌렸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요걸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요걸 중심으로도 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17강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들 저기 돌리기는 여러분들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17강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돌리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아웬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오아웬 17강에 적었죠. 잘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기 그리고 뒤집기 돌리기를 했어요. 오아윈이 절대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만 선생님이 배 왼쪽에 위에 위가 있잖아요. 아파서 먹지 못했다.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했다. 어쨌든 오아윈이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18강까지 왔어요. 뒤집고 돌리고 돌리고 뒤집기. 자, 한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뭐 뒤집고 돌리기 돌리고 뒤집기를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리고 돌리고 뒤집고를 스스로 한 번만 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만. 자, 들리고 돌리고 뒤집고 뒤집고 돌리기는 서로 일반적으로 이제 같지는 않습니다. 같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대부분이 모두 같게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모두 다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뒤집고 돌리기, 돌리고 뒤집기. 뒤집는 것도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정도 배웠고요. 돌리기도 이제 네 가지 정도 배웠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하면 선생님, 여러분들 힘드니까 오늘 이 뒤집는 걸 일단 오른쪽으로만 뒤집겠고요. 오른쪽으로만 뒤집겠고, 오른쪽으로 뒤집겠고, 돌리기는 이제 90도 돌리기만 할게요. 자, 일단 뒤집고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요렇게 일단 했어요.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으면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자, 오른쪽으로 뒤집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럼 야이를 90도 돌려볼게요. 자, 90도 돌리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성분이 아래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야이를 선생님이 이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저기 어떻게 그릴까요? 요렇게 된다, 이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오겠죠. 그리고 야이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그리실 수 있어요. 선생님 뭐 했다? 요 도형을 지금 뒤집은 다음에 돌렸어요. 뒤집고 돌렸어요. 자, 이번엔 돌리고 뒤집어 볼게요. 돌리고 뒤집어. 다 끝나갑니다. 자, 힘내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그리고 야이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야이 그 밑에 줄을 그려줄게요. 똑같은 거를 그려줄게요. 선생님이 똑같은 걸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마 잘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연습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옳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하면서요. 하나라도 배운다는 거에 중요성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선생님 잔소리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야이를 한번 제가 이제 돌려볼 거예요. 90도 돌릴 거니까 야이를 이제 쭉 이렇게 90도 돌릴 거예요. 근데 조심해보세요. 돌릴 건데 야이가 선생님이 좀 위에 그려주면 안 돼요. 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아래로 올 거니까 위에 그려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오하웬이가 중요하다. 선생님, 야이가 지금 아래로 왔대. 아래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려보면 이제 야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왔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뭐 했다? 90도를 돌렸어요. 쭉 계속 돌렸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야이를 이제 선생님 돌렸죠? 뒤집어 볼게요. 야이를 뒤집을 거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다. 이 도형에서 야이가 지금 어땠어? 왼쪽에 있죠?
어떻게 돼? 쫙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되겠네요. 자, 되겠습니다. 다르죠? 뒤집고 돌리고와 돌리고 뒤집고는 다르다 이거. 어떤 도형을 있는데 야이를 뒤집고 돌린 거하고 그 똑같은 도형을 돌리고 뒤집고 그 두 개는 다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물론 각계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라도 다르다면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뭐 계속 뒤집고 돌리고 뒤집고 돌리고 뒤집고 맨날 똑같아요. 매일매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같다고 하는 거지. 돌리고 돌리고 뒤집기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혼자 공부하고 싶다면, 더 공부하고 싶다면 돌리고 뒤집고와 뒤집고 돌리고를 각계 나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자만 해본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도형은 이 정도만 하겠고요. 제가 도형은 이제 이 정도만 하겠고, 이 정도 도형만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와서 수학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인 이제 선생님 뭐 그래프 이제 그 부분으로 선생님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무 많은 걸 하면 선생님 좋죠. 여러분들 수학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면 좋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까먹지 말자.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1강부터 18강까지 여러분들이 쭉 잘 공부하시면서 완벽히는 몰라도 그 개념들을 까먹지 않고 있다면 우리 수학은 점점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이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